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탄하나 집의 신, 집신. 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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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신 여인, 써니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날도 좋고, 집도 좋고, 기분도 좋고, 완전히 새됐어.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새집 빌더한테, 새집에 살 때 여러분께 드리는 팁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빌더한테 바라는 써니의 마음. 어때요? 모델룸에 가잖아요. 그래서 모델룸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써니우도 모델룸 보면서 꿈도 꾸고 계획도 짜고 손님한테 어떤 집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델룸에 가시면요. 그 플러플랜이 너무 좋으면 내가 거기 사야겠다 결심을 하면 이제 어벨러블한 랏을 보잖아요. 근데 랏이 여기도 랏, 저기도 랏인데 어때요, 여러분? 랏마다 값이 다르잖아요. 랏 프리미엄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프리미엄. 그놈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때문에 좋은 땅, 나쁜 땅이 나눠져 있는 거야. 이런 띠발.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에 자기네가 돈을 매기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아이들 콘서트 가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좋은 낫을 픽! 픽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플랜을, 그 랏에 맞는 플로어 플랜이 내가 원하는 플랜이가 맞으면 이제 그 랏이 설정되고 랏 프리미엄하고 내 플로어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계약을 하죠. 계약은 사실 그렇게 하지만 집 가격, 플로어 플랜 가격, 그 다음에 랏 프리미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간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머티리얼을 선택하는 것에서 확장해서 돈이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대부분 모델룸에 가시면 가구가 데코레이션을 다 차지하잖아. 또 이런 빌더 같은 경우는 이 벽이 얼마나 이쁘게 그 공사를 해놨는지 그냥 눈이 또 돌아간다 끼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걸 없는 상태에서 보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데코레이션이나 인테리어가 없는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건 말이죠. 빌더님들한테 바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고 프리미엄도 없고 그냥 기본집 있잖아. 기본집. 차는 그걸 순정차라고 하더라고. 근데 기본으로 순정집 있잖아. 순정 모델룸 하나 지어놨으면 좋겠어. 업그레이드 하나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업그레이드된 집을 이제 지어놓는 거야. 물론 플로어 플랜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그러면 손님들이 선택할 때 있잖아요. 아, 여기 기본은 요건데 요거 선택하는데 나는 그런다고 손님들이 돈 안 쓸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돈 더 과감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봤으니까 비교가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뭐 빌더들도 다 생각은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 순정집이 하나 있어서 순정 모델룸이 있다면 훨씬 바이어도 그렇고 에이전도 그렇고 빌더 측에서 좀 자신 있게 업그레이드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써니우만 하는 걸까요? 하여튼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계약금 어니스머니를 걸라고 하죠. 돈이거든, 돈. 돈을 거는 시간이 왔어. 그죠? 돈을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도 사실상은 있어요. 빌더하고 계약한다고 무조건 그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계약서 안에요. 내가 그냥 이유 불문, 그죠? 체인지 마이너한 시간은 항상 있다라는 거, 새 집도 기존 집도 그런 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에다가요, 랏 프리미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안에 플로어 플랜은 똑같은데 바깥에 볼 때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게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에 따라서 좀 돈이 매겨져요. 그리고 어떤 엘리베이션 집은 겉모양도 그렇지만 머티리얼이 그냥 시멘트 사이딩만 있어서 우리가 딱 보면 반잣집이네 이런 것도 있고 브릭 들어간 것도 있고 벽돌 들어간 것도 있고 믹스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확장하는 거 있어. 부엌이 요만큼인데 좀 더 확장한다거나 패리오가 요만큼인데 추가로 더 확장한다거나 그런 거에 되는 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전체 내 집을 사는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 바로 얘네들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디자인 센터에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버릴 때요. 저는 손님이 취향이 확실하시고 또 경험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 반드시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은 짜잔 써니우 같은 에이전은 말이죠. 너무 멋있게 골라주거든. 써니우 같은 에이전은요.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골라줘요. 예를 들면 내 돈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빌더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네. 결과가 이렇게도 처참한 걸 왜 몰랐던가. 뺏긴 내 돈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여기서 아 간드러지게 아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그대로 있을 걸 모델룸 앞에 업그레이드한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건 다 똑같거든. 좋은 건 누가 봐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룸 보고 너무 좋은 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에 디자인센터 가면 다 여기도 돈 여기도 돈 다 돈입니다. 그 돈을 다 쓰는데 누가 제어해 줄 수 있어요? 에이전. 써뉴 같은 에이전입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좋은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업그레이드해도 다 좋은 거 아니거든.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 그걸 누가 짚어줘?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지어지잖아요. 그럼 중간마다 빌더들이요. 중간마다 연락이 와요. 오늘은 쉬드락을 했다, 마루를 깔았다, 천장을 했다, 플러밍을 했다 등등. 여러분께서 가까이 계시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빌더들이 타주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요. 비디오하고 동영상 제작해서 같이 보내주면서 에이전하고 빌더 측 에이전하고 그 동영상 제작해서 보내주기도 하니까 그런 거 잊지 말고 꼭 이렇게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빌더 만나기 전에 이제 빌더가 이렇게 다 지어졌잖아요. 중간에. 그럼 빌더가 오리엔테이션이죠. 빌더랑 같이 하는 인스펙션 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손님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하고 빌더랑 이렇게 셋이 만나요. 새 집도요. 바깥 인스펙터 쓰셔서 검사하시면 빌더 쪽에서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잡으면 빌더가 안 해줍니다. 빌더랑 하기 전에 해주면 빌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친 다음에 저희를 만나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의 결함이 있으면 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쓰고 라이딩을 해서 저희한테 페이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게 아니고 이제 페인트나 아니면 작은 이렇게 그런 고장들을 그냥 테이프 처리를 해요. 그린 테이프하고 블루 테이프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크로징하기 전날이거나 옛날에는 크로징하기 한 3, 4일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도 했는데 요즘에는 크로징 전날 아니면 크로징 당일날 크로징 오피스 가기 전에 파이널 워크스루를 하더라고. 이런 된장. 크로징 며칠 전에 아니면은 크로징 당일날 아니면 크로징 그 당일에 한 시간 전에 이제 파이널 워크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친 부분이나 안 고친 부분에서 그걸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로징에 가시면 크로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받죠. 집 키 리모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더 워런티 북을 받습니다. 빌더가 뭐 바깥은 뭐 10년 워런티, 플러밍은 2년 워런티, 뭐 어플라이언스는 몇 년 워런티 그래요. 그래서 크로징 후에 이제 일주일이나 빠른 그 크로징 변호사는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이제 크로징 이제 집문서로 디드가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간과하면 안 될 게 요즘에 세상이 너무너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똑똑하신 어르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집 샀어? 그러면은 가짜 디드 있잖아요. 진짜 디드가 아니라 가짜 디드인데 똑같다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본이 아닌 그걸 주잖아요. 카피본. 근데 똑같아. 똑같은 걸 주면서 도장까지 찍어서 돈 한 2, 300불 붙여. 그럼 이거 너 워런티 디드 줄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언제 냈어요? 크로징할 때 이미 다 냈어요. 크로징할 때 그 돈을 안 냈으면 여러분 크로징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낸 거야. 근데 어디서 날라와서 돈 내라는 거 다 구라야. 구라 김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크로징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집보험 컴퍼니에다 전화해야 되잖아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내 차랑 똑같은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집보험은요, 3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여러분, 땅을 파도 하늘을 봐도 돈이 안 떨어지죠? 그런 데서 꼭 디스카운트 받으셔서 돈 세이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집이라도 그렇게 한번 스페셜 클린을 하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아요. 써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새 집에, 이제 여러분이 새 집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손님들이 써니는 셀러 안 받는 줄 알아. 나 셀러 겁나 좋아해. I love you, seller. 저한테 집 하시려고 하시는 분, 사시려고 하시는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써니우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이 노래로 제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이다. 에테라나 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트 써니였어요. 바이.